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자, 그럼 대체 신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떤 집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려 했을까요? 누가 언제 몇 년도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국을 둘로 나누시죠. 여로보암은 북쪽을 차지하고 르호보암은 남쪽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죠. 보통 잃어버린 지파를 얘기하면 열 지파를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땅이 없고 유다에 흡수됐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다수 있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떨어져 나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주요 세력이었고 그들을 일컬어 북쪽이라고 했죠. 물론 위에 다른 지파들도 있었지만 현재 서한 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그곳에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부 지파의 수장이었고 유다는 남부 지파의 수장이었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각자의 왕국을 나타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 막대기도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말씀을 읽어 보죠.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주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들을 주셨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이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부터 2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당시의 나라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방향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지웠죠.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종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누가 탄생했죠? 사마리아인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당시 중동에 사자가 있었던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냄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당시 사람들은 민족마다 서로 다른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가면 반드시 그 민족의 신을 섬겨야 했죠. 화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잡혀갔던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데려와 섞이게 했습니다. 레위인과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제사장이 섬기는 법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민족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습니다. 호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으로 옮겨진 다른 민족들과 섞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혼혈족이라고 하고, 유대인은 그런 그들을 싫어하고 무시했죠.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아시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어보죠. 열한기야 17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열한기야 17장 29절은 주전 700년경 일인데 주전 700년경부터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이어서 열한기야 17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전에 하던 짓을 계속했습니다. 곧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상급에 대한 소망이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요. 한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요세푸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요세푸스는 메시아의 시대에 살던 역사가로 당대 사건들을 기록했죠. 그런데 요세푸스도 편향돼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고 요세푸스도 다른 기자들처럼 편향돼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죠. 기자들이 편향된 거 아시죠? 요세푸스는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주전 170년경 한옥가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주전 170년경 사건들을 기록했죠. 요세푸스가 말했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온갖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이었죠. 더는 그들 자신이 유대인과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은 원래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하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거죠. 어는 그들 자신이 유대인과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심 산에 세운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 민족과 그 관습에 속하지 않는 외인이며 그들의 성전이 주피터 헬레니우스로 불릴 것이라 말했다. 즉,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겼지만, 박해가 일어나자 더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아가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아가 유대를 떠나십니다. 곧 예수아는 제자들에게 그들끼리만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크리스천에게 유대인을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유대인을 얻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걸 원치 않는 이유는 그들이 대체 신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걸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모습과 행동이 이집트인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 때문이죠. 현재 유대인은 예수님이 토라를 싫어하고 헬라만 좋아하며 성경의 절기들을 싫어하고 안식일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요?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호라로 무자비하게 머리를 때릴 것을 아신 거죠. 그런 식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죠. 예수아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죠.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이상한 교리를 따랐지만 교회라고 이상한 교리가 없는 곳이 있나요?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가길 늘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겸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느 정도 다녔던 분들은 아실텐데 사도 요한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을 몰랐던 분 계시나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알려드리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유대인이 남기 바라던 이방인도 교회에서 쫓겨났죠.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교회가 사도 요한이 자기 교회에 머무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요? 이 구절은 모든 성경에 있지만 항상 등한 시대죠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회당에 들어왔죠 이를 두고 사도행전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인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토라를 공부한 적이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를 도덕적 기반으로 둔 상태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Let's see. 예수와가 제자들에게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양 위에 서거나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케이. Right? Okay. 디오드레베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제우스의 연인이라는 뜻이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으로 알수 있죠. 만약 제 이름이 파카오라고 하면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고르라고 하면 중국인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Okay. 디오드레베는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제우스의 연인을 의미하죠. 그는 양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 삼서를 보죠. 요한 삼서는 일장밖에 없는데 일장 구절에서 십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즉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특히 사도들을 뜻합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유대인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즉 유대인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방인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지도자가 교회가 아니라 회당을 장악해서 모든 유대인을 내쫓고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유대인을 드리고자 하는 이방인을 내쫓았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이렇게나 빨리 자리 잡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제 사진만 몇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아시나요?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부터 1543년까지 살았는데 마틴 루터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십자군이 있던 시대이기도 했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는데,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늘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가톨릭 지도자들은 그를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지동설을 믿는 교사와 천문학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1568년에도 사람들은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죠. 지금 우리는 사실을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과학과 천문학 분야의 지도자가 나왔죠. 그리고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의 큰 문제는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동설처럼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신학이라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신학과 우주의 중심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접붙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의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속고 싶은 분 계시나요? 교회의 헬라적 관점으로 적그리스도를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유대인은 다 이해할 거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적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부증인이 와서 42개월간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황충이 올라오고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길에 내버려지죠. 그리고 또3년 반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 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둘중 누가 먼저인가요? 두 증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유대인입니다. 저는 두 증인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아와 모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변형 때 나타났습니다. 곧 마지막 때 초막절에서 일어날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여길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 두 증인이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토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또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고 물을 피로 바꾸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죽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이 분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테죠. 그들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요. 그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번드르르한 말로 설교하며 사랑이 전부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할 테죠. 그러면 크리스천은 그들이 분명 예수님과 선지자이고 두 악당을 죽인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laughs> 미혹이 정말 강력할 테죠. 잘못된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하죠.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몇주 동안 대체 신학을 살펴볼 겁니다. 미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라기 때문이죠.